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한선 배우님 닮은 우리 팀장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행복한 부자를 만드는 행복한 부자 캠페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 한 분 나오셨는데요. 배우 조한선님하고 닮았는데 조한선님은 아니시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조님들. 저는 이세무사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밸런스 에셋의 팀장 김한결 팀장입니다. 이렇게 이세무사 TV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었는데 대표님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뭐 20, 30년이 지났는데 이 머릿속에 딱 하나의 병이 가장 공포스러운 병이에요. 뇌질환. 왜냐면 가족력이 있고 저희 할머니 또는 뭐 큰아버님 이렇게 뇌질환으로 대부분 쓰러지셔서 계속 뇌질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뇌질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요즘 당뇨가 왔네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암, 뭐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치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치매가 무섭냐? 이 치매는 한번 발병하게 되면은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요. 계속 진행되고 초기로 발병하더라도 계속 중기, 말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호전이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 과정을 겪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람이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치매라는 질병은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간병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치매라는 질병이에요.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드려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모 연예인의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치매를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실제로 치매 간병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배우자 이런 분들이 같이 힘들게 된 질병이 바로 치매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제 요 정도 연령대부터 좀 시작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또는 저 친구들도 이렇게 가끔씩 식사하러 만나보면 부모님 걱정이 꼭 치매 이야기가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저도 요즘 그런데 야, 나 치매인가 봐. 왜냐면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치매가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어떤 구별법이 있나요? 자,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증상에 대한 조금 간단한 그 구분을 해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는 건망증 증상들이 노화되면서 발현되는 게 이제 치매 증상이다 라는 걸 좀 알고 들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먼저 건망증 증상은 내가 기존에 좀 잘 알았던 내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은 건망증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 가족들, 내 아들, 딸, 내 배우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이제 치매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부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좀 일이실 거예요. 이제 가스불을 켜놓고 집안 다른 집안일을 좀 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이제 음식을 태웠어,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건망증 증상이다. 근데 치매 증상 같은 경우는 이 가스불 아예 켜는 방법조차도 까먹는 게 이제 치매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겪는 일인데요. 이렇게 마트에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해놓고 이 차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가끔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건망증 증상인데 반대로 내가 차를 가지고 가서 내가 차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도 까먹고 뭐 택시를 타고 돌아간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치매 증상이다. 이게 사례들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 건망증 증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누구나 이런 증상들이 노화되고 심해지고 뇌질환을 앓게 되면은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좀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들은 거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거부터 기억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손주 이름, 손주 얼굴부터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들, 마지막에 이제 배우자까지
못 알아보면 가장 치매의 마지막이고,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뭐 60대 치매분은 많지 않으시지만 뭐 한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치매에 걸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100세시대라고 하니까 계속 걱정이 더 되네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치매 환자의 숫자들은? 고령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수명은 점점 늘어나면서 이 현재 우리나라 65세 그 노령 인구가 약 한 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50만 명 중에 한 10%, 약 75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75만 명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지금 현재 제주도 인구가 제가 찾아봤더니 한 6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 한 10년 정도 뒤인 2030년도에는 한 125만 명까지 치매 환자가 늘어날 거다.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한 4대 6 정도로 여성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치매란 질환이라서 특히나 여성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간병비 문제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이거든요. 대표님, 이 간병비가 1인당 한 1년에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실까요? 간단히 생각해도 간병인들도 뭐 한 달에 뭐 150 뭐 이렇게 들 테니까 네. 거의 뭐 1년에 막 1,500, 2,000, 2,500 들 것 같은데.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7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월로 따지면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돈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회 초년생의 거의 월급 정도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간병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데, 막상 제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저는 물론 이제 자식으로서 좀 도리로서 잘 케어를 해드리고 좋은 데서 모시고 싶지만,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뜻 내가 잘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내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이제 바로 치매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앞으로 치매 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뭐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요령, 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요령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치매보험에서 경증 치매를 보장해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치매보험은 CDR 척도라고 해서 1, 2, 3, 4, 5단계까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점이 가장 낮은 단계고 5점이 가장 심한 단계, 1점이 경도, 2점이 중증도, 3점 이상부터가 이제 중증 치매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소보자본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치매 보험이 100가지 정도 되는데, 경증 치매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한 5%, 약 한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는 경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증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치매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80% 이상이 그 75세 이상부터 치매가 발병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 보험은 80세 만기 보험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만약에 81세, 82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진단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90세 이상, 95세,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예. 이런 보험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간병비 특약입니다. 이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간병비가 꼭 들어가져 있는지,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월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병비 특약을 안 붙인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의료비, 그렇죠. 예, 진단금을 지급해 주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입한 치매 보험이 1단계를 담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셔서 우리 조한선 배우님 닮은 우리 팀장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75세 이후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데 만기가 80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래서 80으로 되어 있다면 역시 리모델링 상담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한 달에 한 150, 200, 그럼 1년에 한 2000에서 2500 사이에 간병비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병비 특약이 없으면
거의 뭐 안고 없는 찐빵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특약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치매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포인트를 하고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나 부족한 거고 난 치매보험 없는데 무조건 전화해야지 뭐 생각해. 제 기억에 지난번에 우리 유아영 지점장님이 나오셨을 땐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무리 뿌리가 튼튼한 부자가 되기 위한 거지만 뭐 한 달에 150,000원 이러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되죠. 이게 10,000원의 행복인지 100,000원의 행복인지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어쨌든 이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가장 좀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말씀하신 경증 치매부터 보장 가능한 이런 보험료를 간단하게 연령별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경증 치매 100만원, 중증도 500만원, 중증 치매 1,000만원, 그다음에 치매 간병비는 매달 50만원씩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40세 기준으로 29,150원, 여자 40세 기준으로 27,150원, 남자는 50세 기준으로 36,200원, 여자 50세 33,750원, 남자 60세 45,500원, 여자 60세 42,450원, 남자 70세 64,150원, 여자 70세 57,600원 정도로 이렇게 금액대가 간단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병력이나 조금 직업 이런 급수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금액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또는 상품에 따라서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40,000원? 좀 어리신 분들은 30,000원대에서 40,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은 저도 요즘 건망증도 심하고 가족력도 뇌졸중, 뇌출혈 가족력이 있어서 치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 또 저희 뭐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사실 먼저죠. 저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없다면 전화주시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체크포인트 가입이 되었지만 세 가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오늘 진짜 이렇게 백종님들 앞에서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좀 있어서 기분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치매보험은 특히나 보험의 가치가 이제 저는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금전적인 부분으로나마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험의 좀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치에 좀 부합하는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 내가 좀 잘못 가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의 가치, 가족사랑이라는 말이 좀 되게 멋있는 멘트로 다가오네요. 가족 사랑하는 만큼 행복한 부자, 튼튼한 뿌리가 있는 행복한 부자 되는 것을 밸런스 에셋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조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